징글벨 징글벨 징글러벨. 오, 대박인데요? 먼 산 언저리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치 코리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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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한국에는 진짜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마스크가 필수예요.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뭐 점점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김치 코리 스마일 컨텐츠를 찍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의 컨텐츠 뭐죠? 오늘의 컨텐츠는 네, 굴리보이라는 뮤직비디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굴리보이? 무슨 소년이겠죠? 네, 와. 스트릿보이. 아, 예. 스트릿보이? 아, 굴리가 스트릿이에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럼 길거리 뭐 소년 이런 느낌? 그렇죠. 그치, 정보상이에요. 아, 그럼. 아주 그냥 인포메이션이 너무 투머치하게 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투머치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뭐, 올라타게 가지고 있어 좋습니다. 너무 옷이 눈부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눈부셔. 근데 이 옷을 굉장히 좋은 곳에 샀다고 들었어요? 아, 풀어주세요. 아마 이거 저희가 이제 플리마켓이 있어요. 동묘와 소대는 아주 좋아요. 비비드하고 이 자수 느낌 색깔. 아, 정말. 근데 뭔가 크리스마스에 입어줄 것 같아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러벨. 띠용.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영화 트레일러를 보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시죠. 굴리보이 고고고. 자, 굴리보이 라스 무브 온. 렛츠 고! 끼리끼리 고! 이 갈리기 바라트 나히 테리 고요 감 나히 이 장메. 완전 메라 첼라 두제 बहुत कुछ खाना है. 길거리 래퍼네. 예. 대박이다. Go back to your gully. Go back to your gully. 대박이다. 오, 약해. 오, 오, 야, 대박인데요? 아, 랩이 돼요. 아, 랩이네. 여자친구인가? 간을 이식한다고. 우와, 진짜? 근데 엄청 힙하다. 오, 와, 대박이다. 오, 소주 아니었어 방금? 소주. 오, 대박이다. 오, 굿. बड़ी मुराद अगर सपने में दिख जाए तो उसके लिए ट्राई करने का. 와. 그쵸, 그래. 너가 원하는 건데. 다. 와, 근데 여자분 진짜 예쁘다. 노커가 베타 노커 बनेगा ये फितरत. 하인이 아주 하인이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이겨내려는. 오. 아글리 바. 그 देख लिया मैंने.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냐? 뭔가 신경의 변화가 생겼어. 나의 시간이 왔다. 대박이다. 지금 자존심을 엄청 긁고 있어. 너 보고 있어. 대박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 와. 무대에 섰어. 비트 자체가 너무 좋아. 대박이다. 클럽에서 뭘 하네. 자신의 뭔가를 찾았어. 와, 비트가 대박이다. 대박이다. 엄마가 이 말이야. 오. 와. Take a knee. 대결도 하네. 대출도 푼다. 로맨. 삐리끼리. 뭐야? 이렇게 짧아? 뭐 대박이다 근데 이건 진짜. 아, 재밌다. Coming soon. 네, 저희가 굴리보이를 정말 아쉽게 빨리 끝나가지고 정말 아쉬웠는데 잘 보고 왔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뭐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재밌었어요. 저는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뭐 인플루언서?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힙합. 아 랩. 전 그래서 보면서 그 영화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 8마일이랑 그리고 아... 그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인가? 그 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있거든요. 아 그래요? 힙합 영화? 약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떠올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뭔가 힙합 약간 딱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댓글을 보면은 힙합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힙합이 진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는 힙합에 대한 영화는 없어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 인도에는 굉장히 확실히 영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힙합에 관련된 영화도 생기는구나 싶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람비르싱 맞죠? 맞아요. 맞아요. 람비르싱 저희가 한번 콘텐츠 만들었던 그 신바 영화의 주인공인데 제가 느꼈던 그 신바의 주인공이랑 달라가지고 특수분장이 엄청 좋았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달랐어요. 신바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때리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패경찰 느낌이 한 개도 안 들고 지금은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뭔가 그 들어보니까 뭐 하인의 아들이라서 넌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계급적이나 뭐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그거를 뭔가 이겨내려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근데 그거를 막 랩으로 다 해버리니까 봐봐 정말 비트도 좋았고 Drop the beat, baby!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뭔가 이런 영화의 스토리보다 이 음악이나 이 비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또 그거에 또 빠져드는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들으면서도 막 신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개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제 한 달 좀 안 남은 거네요. 다들 발렌타인데이 뭐 하세요? 먼 산 언저리마다 발렌타인데이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더 독특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인도 영화 저희가 생각하는 발리우드 영화에는 항상 뮤지컬 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노래가 막 삽입되고 뜬금없이 나오고 이런 경향이 없어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너무 자연스럽게 랩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스토리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 트레일러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보게 됐는데 와 정말 안 봤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뭔가 인도에서 왜 힙합이 유행할까요? 저는 약간 힙합이 약간 사회를 약간 디스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뭔가 사회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그냥 혼자 해봅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듣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모르겠고 항상 랩은 원래 기원 자체가 미국에서도 뭔가 불평, 불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평등을 위한 얘기였는데 인도도 그런 얘기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여기도 아까 뭐 계급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뭐 담겨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장르도 진짜 다양한데 또 그 영화 속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래픽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도 좋고 한 번씩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일러 뿐이지만 맞아요. 저는 인도 영화가 진짜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국에 이미 인도 영화도 유명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수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정말 한국에 좀 더 많은 인도 영화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의 오늘 컨텐츠는 마치고 저희 다음 컨텐츠가 뭐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이라고 요 비밀! 비밀입니다! 아, 항상 저희 비밀이지만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항상 너무 잘 읽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댓글을 그래도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걸 다 못 따라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읽기는 정말 다 모두 다 읽고 나서 이제 괜찮은 건 다 이제 저희가 또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들 써주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에 저희는 삶의 의미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오글거립니다. 오늘 감성충이 되었어요. 저도 한 번씩 댓글 보면서 뭉클해요. 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한국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인도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저희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김치! 커리! 스마일! 죄송합니다.
김치! 김치! 거리!